피츠버그에서 활약했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 야구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국은 상대에 대한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호주는 직구에 강한데 약점 공략을 전혀 못한다. 타자들의 스윙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근데 한국 코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단기전은 문제점이 있으면 코치가 빨리 캐치하고 말해줘야 하지만 김현수의 스윙을 아무도 안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했고 뒤이어 열심히 안 하는 야구선수가 어딨냐? 쓴소리를 해야지 실력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투수에 대해서는 실투가 많고 카운트 싸움을 못한다. 체코 타자들이 약해서 못 친 거라고 분석했고 안우진이 언젠간 국가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설위원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디테일하게 야구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고 국뽕뿐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쓴소리 후 한국 선수들을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실책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어린 선수들이 이번 대회 경험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구 팬들은 공중파보다 강정호의 디테일한 분석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고 무당 해설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지만 술 먹방하라는 시청자 의견에는 침통한 표정으로 반성 많이 했으며 미국에서 야구 레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근황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